이제 현실에서 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스마트 의료를 선도하고 있는 은평 성모병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권순용 원장입니다. 디지털 뉴딜로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은평성모병원이 진행하는 게 있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스마트 헬스 인공지능 사례를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스마트 의료의 핵심은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실제적 활용입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의 안정과 질을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그동안 집중하였고 음성 인식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의학과의 의학용어 한글과 영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현장입니다.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 팔페블 매스 다음 줄 유테러스의 멀티플 레스된 5.7 cm 사이즈드 헤테로지니어슬리 인헨싱 매스들이 있음. 네, 다음은 병실 침상 곁에서 가우사의 처치 내용이 실시간으로 음성 인식 AI 시스템으로 기록되는 현장입니다. 환자분 수술 준비상 설명드렸습니다. 디콜론, 수술에 대해 궁금해함, 선택이동, PNI 콜론, 자정부터 NPO 설명함, 안내 책자 및 설명서를 제공하여 교육함, 선택이동. 다음은 의사들이 AI 탑재 로봇과 직접 회진을 돌면서 음성으로 기록하고 처방하며 수술 후 결과와 영상을 환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우측 고관절 수술한 영상인데요. 경과가 아주 좋아서 내일 퇴원하고 다음 달에 외래 오시도록 예약하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의료 정보는 빅데이터 구축의 밑거름이 되며 미래의 스마트 헬스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비대면 의료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라크 파견 150명 근로자들이 코로나 상담과 건강관리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앞날을 위하여 스마트 헬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연구 발전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디지털 뉴딜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손에 잡히십니까?